뻔한 스킨십 말고요. 좀 디테일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디테일 스킨십. 요때는 손도 못 잡고 키스도 함부로 못 하고 그렇잖아요.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주 기본부터 시작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. 도로 아니면 위험한 자리. 도로 아니면 위험한 자리. 요거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나요? 그쵸. 그렇죠. 그게 여자들이 굉장히 은근히 심쿵심쿵합니다. 굉장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도로 쪽으로 걷는데,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이 어깨 잡고 당겨주셔야 됩니다. 그냥, 이쪽으로 오세요. 이렇게 말고요. 그때 살짝 그냥 여자들의 몸을 잡고 옆으로 당겨주고, 도로에서 피할 수 있도록. 그런 거 여자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좋아합니다.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또막 그런 거,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. 술을 마시는데, 그 앞에 막술 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러면은 그쪽을 약간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약간 남성미를 뽐낼 수 있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좋죠. 막 그런 이런 거 있잖아요. 썸일 때 그러면은 뭐 옷을 벗겨준다든지 썸인데 옷을 벗겨줘. 옷을 벗겨주는 거 솔직히 살짝 오버예요. 여자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건 패스. 뭐 의자를 빼준다. 아, 의자 빼주는 것도 솔직히 좀 과도합니다. 패스. 자, 그다음에 연인 후. 이미 연인이 된 거야. 연인 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여러분들 키스할 때 있잖아요. 우리 키스 타임 한번 가보겠습니다. 키스할 때 있잖아요. 손 어디다 두십니까? 손? 허리요? 엉덩이요? 님들아, 엉덩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. 어? 있잖아, 남자들이 약간 아무리 연인이어도 약간 이렇게 밖에서 키스를 하면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올 때가 있잖아, 남자들은. 어쩔 수 없잖아. 욱 하고 올라가는데 손이 자꾸만 엉덩이를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. 가슴 주물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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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안 돼요, 여러분. 예의에 버금난 겁니다. 그거는 집에 가서 하시거나, 모텔 가서 하시거나, 아니면 민박 가서 하세요. 그렇죠. 바로, 맞습니다. 키스할 때요. 손을요, 약간 얼굴을 감싸는 듯이 얼굴을 만져주시면서 키스를 해주시면 여자들이 더 심쿵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아, 여기를 만지면 안 되죠. 약간 여기를 만져야죠. 여러분들 키스 안 해봤어요? 누가 키스하는데 이렇게 만져요? 님들아, 님들 키스 안 해본 거다 티난다. 어? 다 티난다. 티난 척 하지 마. 누가 키스를 하는데 이렇게 해요. 이렇게 해야지, 밑에 쪽으로 잡아서. 그래서 키스할 때는 약간 뒷덜미나 아니면 이쪽 턱 쪽을 잡아서 약간 보호해주고 감싸는 듯한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여자들이 더 신선하게 느껴져요. 왜냐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여자들이요, 이제 연인이 되고 키스를 많이 하잖아.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키스는 이제 주구장창 빨고 또 빨잖아. 그러다 보니까 좀 식상할 때가 있어, 가끔. 남자들도 그렇고, 여자들도 그렇잖아요. 그럼 그럴 때 가끔씩 좀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나는 1초, 2초, 3초, 4초, 5초 안 돼서 혀가 들어간다. 손. 뭐 5초에서 10초 정도 돼야지 혀가 들어간다. 손 들어주세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런 남자는 여자들이 생각합니다. 자, 5초에서 10초 정도 이제 밖에서 혀를 드밀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5초에서 10초 정도 혀가를 들이밀면 약간, 이런 남자는 여자가 생각해요. 아, 이 남자는 키스를 못하는구나. 이 남자는 키스를 못하는구나. 첫 번째. 아니면 두 번째는, 급하구나. 이 남자 흐벌나게 급해버린 거. 이두 가지야. 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혀를 굳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. 여자들도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을 때 혀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지만 지금 오픈되어지는 않은 상태에서도 막 혀가 들어와. 막 왔다 갔다 막 들락달락 들락달락 거려. 그러면 좀 짜증난다기보다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. 딱 안아줄 때그 여기 어깨 있죠. 어깨로 위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 굉장히 여자들이 좋아해요. 그러면서 꽉 이렇게 눌러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. 약간 뭔가 내가 캐리되어는 내가 좀 약간 뭔가 보호받는 느낌이 들고 약간 꺄 이러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꽉 안아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. 이분이랑 진짜 오랫동안 계속 콩닥콩닥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싶잖아요. 그러면 스킨십을 좀 주구장창 하는 것도
나쁜 거라고 생각해요. 오히려 막 키스를 맨날 빨아먹는 것도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해요. 여자들이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너무 남자들이 빨아대잖아?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생각을 해. 내가 지금 고무를 빨고 있는 거야. 내가 이 사람의 입술을 빨고 있는 거야. 이렇게 된다니까? 내가 지금 키스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이 고무를 빨고 있는 건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아, 인정하셔야 되는 게, 왜냐면 여자들은 그게 있다니까요.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너무 스킨십을 매일같이 막 수시로 만나면 계속 깍지 끼고 계속 꽁냥꽁냥 거리고 계속 키스하고 근데 남자 뭐 여자들도 그 남자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좋아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너무 스킨십이 가해지고 너무 스킨십을 맨날 하잖아? 그러면 뭔가 이게 훅 떨어져.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킨십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. 오히려 눈빛으로 그 여자를 좋아할 수 있게 보내는 거죠. 여러분, 눈빛으로 그 여자를 스킨십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줄 알아요? 근데 해보셨어요? 눈빛으로 난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힘든 거예요, 그거. 왜냐면 맨날 똑같은 사람이랑 하다 보니까 이게 식상한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이미 돈 것까진 아니지만 돈거할 만큼 서로 붙어 다녔고 여행에서 해볼 만큼 다 해봤고 제가 결혼해도 돼 그냥 결혼해도 돼 이미 허블락이 님의 몸 나의 몸 이미 다 봤어 다볼 대로 봤어 신선하지가 않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식상해진 스킨십이 이제 약간 이런 거예요. 남자들도 공감하실 거예요. 여자들은 공감 못하고 오히려 경악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식상해진 스킨십이잖아. 그럼 이 모든 스킨십이 정말 이 여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여자를 내가 진짜 너무 갖고 싶어서 스킨십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무조건 다 침대각. 이제 스킨십을 하면 무조건 침대야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냥 무조건 스킨십 하면 사랑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침대에다 얹어 놔야 될것 같은 그런 스킨십이 되는 거죠. 이제 우리 알거다 알잖아. 이러면서 서로 더 그냥 침대로 그냥 아무런 그런 설레임 없이, 물론 설레임이 있겠죠. 하지만 그 설레임 없이 그냥 가는 거죠. 자, 오래된 커플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이렇게 해주셔야죠. 여자가 모르는 장소. 여자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장소에서 좁은 공간이라든지, 뭐 처음 가보는 여행지라든지 누가 보면 그냥 대놓고 그냥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스킨십을 하고 키스를 하고 손을 잡거나 그러면요 굉장히 또 다른 신세계가 펼쳐집니다. 스릴을 좋아하는 거지. 이제 해볼 거다 해보니까 스릴을 넘어가고 싶은 거지. 제 친구는요 이러고 논대요.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더래. 근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의 엉덩이를 이렇게 쑥 들어가더래. 근데 내가 그래서 야! 변태! 막 이랬거든. 근데 갑자기 야, 우리 사귄 지 벌써 3, 4년이야. 짜릿했다. 막 이러는데 그런 걸 짜릿해! 야, 짜릿했다. 내가 지금 3년 사귀면서 오랜만에 쿵덕쿵덕거렸어, 알아? 막 이러는데 그게 진짜 그렇다니까요.